러시아 면전에서 양측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여기에 참석국들이 합동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일 등 우방국과 공조하며 공식 성명에 한반도 관련 내용을 어느 수위로 포함할지를 두고 주최 측과 막판 협의 중입니다. 서방과 대립해온 북러는 다른 참가국들과 대화 없이 각자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등 다소 고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예고 없이 따로 만나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동에 앞서 핵 공동지침 합의 등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영내에 추가 불안을 부를 거라고 반발했는데 조 장관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은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회의지만 북한은 올해도 최선희 외무상을 불참시키고 라오스에 주재하는 리영철 대사를 대신 보냈습니다. 어제 한국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대화를 거부했던 리영철 대사는 오늘도 한국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K